치과에서 우울증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해본 경험이 있는 네. 경우인데요. 완전히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그 병동에 이제 입원을 해서 거의 외출이 금지된 상태 정도로 심한 분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어렸어부터 교정 치료를 이렇게 원해 왔었어요. 그래서 입이 굉장히 튀어나온 여성인데 입만 들어가면 굉장히 이쁠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보니까. 네. 교정을 하고 나서 굉장히 잘 됐어요. 희한하게. 그리고 그 친구가 치과에 오는 걸 즐겨 했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이 치과를 오는 거였었어요. 그 사람이. 그러다가 케이스가 굉장히 좋아져갖고 외모가 향상이 되고 굉장히 마음도 밝아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됐고 성취감에 그 사람이 몇 달 후에 완쾌가 돼서 유학 갔어요. 미국에.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 아 우울증을 너는 이러니까 못해 이러니까 못해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좀 한번 기울여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해주게 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홍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만난 케이스예요. 이런 경우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우울증이 아마 치료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. 제가 본 예가 그거예요.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운동 뭐 이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좀 여행을 가겠다 그래요. 근데 제가 들어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. 여행 가서 자살했죠.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. 우울할 때 안 죽습니다, 절대로. 사람들은 우울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죽습니다. 그때 자살합니다. 치료가 되고 좋아질 때가 있어요. 이 좋아지면 힘이 생겨요, 그때서야. 그리고 창피해요, 세상에. 아,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기타 등등 하면서 갑자기 그때 바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. 하기 때문에 자살의 시기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좋아졌을 때 안심하지도 말아야 돼요. 네. 끝까지 좋아져서도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 게 지속이 되게 지속되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안심을 해야지 네. 그 전에 미리 안심을 했다가는 큰 네. 사고가 나는 아까 거고요. 아까 지혜씨랑 선생님 이런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거 네. 얘기하셨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? 그럼 네. 예를 들면? 이게 이제 잘못된 의학 상식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가 중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항우울제는 중독되지 않습니다. 항불안제를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절대로 저기 네. 중독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